지금부터 6박 8일 동안의 하와이 먹방을 시작할게요. 기내식부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네 외삼촌이 데리고 가주신 K마켓의 연어 덮밥이랑 오징어 덮밥이에요. 첫 끼 한식으로 먹었어요. 첫날 저녁은 저희 둘이서 왔고요. 숙소에 짐 풀고 와이키키 해변 앞에 문화센터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술도 엄청 많고 손님들도 되게 많고, 근데 한국인은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화덕 피자랑 감자 뇨끼 같이 시켰는데 피자가 생각보다 토핑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먹어본 감자 뇨끼였는데요.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숙소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에서 들러서 산 맥주랑 치토스고요. 치토스가 되게 매콤하고 색깔이 형광분홍색이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에 온 곳은 다이아몬드 헤드 근처에 있는 사우스 쇼어 그릴이라는 식당이고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햄버거랑 퀘사디아랑 샐러드를 팔더라고요. 저희는 그릴치킨 퀘사디아랑 비비큐버거를 시켰어요. 햄버거 비주얼은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죠? 등산하기 전에 간단히 먹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햄버거 가게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드립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커피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온 곳이에요. 코코넛 커피 두 잔이랑 코코넛 스콘 사서 등산하러 갔습니다. 트레킹이랑 스노클링 다 하고 간 곳은 엔천테드 쇼핑센터 안에 있는 야마스 지중해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여기는 BYO가 가능한 곳인데 근처에 있는 마켓에서 와인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여행 끝나고 아직까지 생각나는 스위스 음식인데 병아리 콩으로 으깨서 만든 후무스라고 하더라고요. 꿀이랑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킨 건 양고기. 엄청 통실통실하고 한국에서 시키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어요.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빅웨이브 한 캔씩 했어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빅웨이브 하와이 맥주더라고요. 벌써 셋째 날 아침이네요. 하와이에서 유명한 아사이볼 먹으러 와이키키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어요. 같이 먹을 연어 샌드위치도 사고 먹어보니까 되게 건강한 맛이네요. 가게마다 비주얼은 다 다르고 씹는 맛도 있어서 좋았어요. 와이키키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산 아메리카노고요. 이 나라 수박은 무슨 맛일까? 하면서 한 번씩 사다 먹는 그 느낌 알죠? 근데 역시 맛은 똑같았어요. 농장 안에 아이스크림이랑 파인애플 제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가지 사고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금 쉬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새콤달콤하고 그냥 딱 예상되는 그 맛이더라고요. 셋째 날 저녁은 친구 외삼촌 지인분이 사주셨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답니다. 여기도 BYO가 가능한 곳이라서 와인을 사서 들어왔어요.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로컬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에피타이저도 먹고 메인 메뉴 먹었는데 저희가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마지막으로는 디저트 하나씩 시켰는데 역시 디저트는 많이 비싸네요. 셋째 날 저녁도 맥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넷째 날은 국내선 타고 빅아일랜드로 이동을 했어요. 도착해서 바로 먹은 건 연어랑 게살 포케고요. 별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 거는
거대 팬케이크랑 로코모코고요. 팬케이크가 엄청 크더라고요. 크림 소스랑 코코넛을 조금 올려줬는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일정을 다 끝내고 숙소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맥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벌써 다섯째 날 아침이에요. 일정 가는 길 근처에 작은 과일 시장이 있어서 구경을 갔고요. 생전 처음 보는 과일도 많고 이건 색감이 예뻐서 조금 사놨어요. 첫 일정은 코나 맥주 공장에 가는 거였는데 시음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잔씩 먹고 왔어요. 이날은 비가 조금씩 와서 쌀쌀하더라고요. 스콘이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씩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아사이볼이랑 치즈 햄 샌드위치. 빅아일랜드에서의 마지막 숙소고요. 아까 과일시장에서 사온 망고스틴이랑 아보카도를 먹고 오늘은 맥주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하우 섬으로 넘어왔고요. 마지막 외삼촌 찬스로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유명인들이 되게 많이 다녀간 곳이더라고요. 소품 하나하나 되게 잘 꾸며놔서 볼거리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들어가는 길도 되게 길었는데 가는 길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우리 자리. 테이블마저 너무 귀엽죠?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만찬이라서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켰고요. 샐러드도 시키고 각자 먹고 싶은 술도 한 잔씩 시키고요. 이건 과일 향나는 샴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서 피자랑 파스타도 하나씩 시켰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고 하와이에서 유명한 무스비를 주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생전 처음 먹은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6일 동안 행복한 먹방을 끝내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 도착하자마자 백 선생님의 곱창집 볶음밥 삼김으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럼 안녕.